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는 이와 관련해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을 박병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집권 초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이나마 재정으로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성장 구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등 여러 가지 각 부문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재정에서 단기적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재정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을 일정 수준 높여주는 그러한 단기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구조적으로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현호 부회장은 새 정부가 한중일 FTA를 포함해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WTO 체제에 이런 다자적인 자유무역이 한계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출, 우리 영토를 높이는 게는 FTA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FTA를 확장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대단히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이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TA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주체도 있습니다만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주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착실하게 보완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희생되지 않고 FTA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성장 동력의 주체로 만드는 과제가 향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독일이나 일본은 약 2,500개에서 2,000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 500개 정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그러한 기업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임시방편 차원의 대책으로 일관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 문제를 접근할 때 절대로 경기순환의 문제라든가 차원이라든가 또는 임시방편적인 차원의 접근 방법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해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또 다른 기대와 거기에 따른 실망감을 주게 되고 그게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솔직하게 접근을 하면서 산업정책, 그다음에 노동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을 아우러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한번 세워진 정책은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부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새 정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많이 떠안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해서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다음에 고용창출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상당한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박병현입니다.